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준 강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대한민국 국어교육의 혁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방금 김병원장님께서 학생들이 들으면서 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해력 테스트를 보셨을 텐데요. 근데 또 바로 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너무 가혹하죠? 자,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중략단을 보면 복사꽃 고운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자, 이런 시를 해설하면서 뭐 이런 시가 뭐 사음보라든가 아니면 조지훈 시인이 이 시를 19살에 썼다라든가 그러한 지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보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종류들인가요?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종류들입니다. 무녀의 외형과 행이 더 나아가 내면 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을 보면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번, 유견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를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한다. 자, 다음 중 틀린 선택지는 몇 번인가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나요? 맞아요. 상승이라고 돼 있어서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흐르는 빛은 무엇인가요? 네, 하강이고요. 그리고 이 빛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눈물이죠. 복사꽃 고운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눈물이죠. 눈물은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강이라고 했을 때 하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말은 상승이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했나요?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 아니라 야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정석이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비슷한 시도 기출에 나왔었어요. 김수영의 폭포가 나왔습니다. 자, 폭포는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상승 이미지입니까? 하강 이미지입니까? 하강 이미지죠. 그런 게 반복돼서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거쳐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유치원 시인의 생명의 서입니다. 자, 이 생명의 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나와 기역 니은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가를 같이 보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원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적 어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역설을 통한 어떤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존주의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기역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했고요. 2번은요. 니은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한 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률이 68%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다음 중 틀린 표현은 1번과 2번 중 몇 번입니까? 아, 이건 좀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와 만나는 곳은 고독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독의 밖에 있습니까? 고독의 가운데, 즉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번 어떻습니까?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났다. 자, 어딘가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까? 벗어났다고 하면 항상 밖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밖에 있는 거죠. 벗어났는데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객관적으로 지금 고독에서 벗어났다면 밖에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지문에서는 고독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고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틀린 거죠? 벗어났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틀린 거죠? 바로 이 벗어났다는 단어가 틀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고독의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란 단어를 외부란 단어로 바꿔치기 한 거네요. 방금 상승과 하강이 있었죠? 상승과 하강은 어떤 단어에 서로 대비되는 단어죠. 아무 단어나 바꿔치기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백골을 쪼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 쓰는 말일지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에 대한 표현일까요? 현재에 대한 표현일까요? 미래에 대한 표현일까요? 그렇죠. 아, 대답 너무 잘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리라는 미래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회복하려는 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했던 것은 가운데라는 단어의 의미와 리라라는 단어의 의미였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인가요? 하지 않는 말인가요? 고독, 가운데란 말을 잘 하지 않겠지만 가운데란 말과 나는 오늘 떡볶이를 먹으리라 리라란 말은 해요. 그렇죠? 이런 말들 일상생활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상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학적 개념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15년 9월 학평에서 오답률 1위였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었냐면요. 김승옥 시인의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 희곡으로 바꾼 안개란 작품이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요. 버스에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다보고라는 표현이에요. 내다본다라는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다보기 위해서 카메라는 안에 있어야 될까요? 밖에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자, 지금 대답이 엇갈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다본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 안과 밖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다보기 위해서는요. 창의 안쪽에 있어야 될까요? 바깥쪽에 있어야 될까요?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다보기에서는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일상적인 언어죠.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남성적 어조 생각해야 되고 뭐 별걸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실존주의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물어보는 부분은 내다본다고 했을 때 내가 또는 카메라가 안에 있니 밖에 있니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방식과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푸는 방식이 좀 야매 같다고 그랬는데 야매 같은 방식이 사실은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정석적인 방식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어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네, 또 시험이에요. 문해력 테스트 오늘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평생 이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리나 원칙, 지식, 관점 이런 것들을 가져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국어교육 혁신의 현장이에요. 자, 여러분 문해력 테스트 보셨죠? 정답도 확인해 보셨죠? 자, 몇 개 맞으셨어요? 다 맞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셔도 돼요. 다 맞으신 분은. 다 맞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4개 이상 틀린 분도 계신가요? 이거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네,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험지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건데요. 4개 이상 틀렸다라면, 이거 혼자만 알고 계셔야 돼요. 국립국어원의 기준에 따르면, 문맹입니다. 네, 문맹이에요. 예전에는요, 자기 이름을 읽고 쓸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이 문맹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게 긴장되시죠? 그런데, 문맹률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제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 각 나라별로 문맹률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든 시험지고 기준이 7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문항 중에서는 7문항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하로 맞으면 문맹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점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라고요. 그렇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점수가 63점이 나왔어요. 70점이 기준인데 63점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문맹이 많다라는 얘기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시험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까요? 방금 풀었던 문학 문제들이 겉으로 봤을 때 문학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학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테스트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바와 실제 수능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바가 완전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해력 테스트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이것은요. 수능에서 평가하는 요소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휘 능력, 이해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적용 및 창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완전 지금 학교에서 씹고 있어요. 지금 추론적 이해 능력과 적용 및 창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들으신 적 있나요? 또는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고 배우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문제를 줘요. 그 문제를 풀게 합니다. 답 맞춰요. 해설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출제기관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능력을 물어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능력을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국어 콘서트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거고요. 자,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문해력 테스트 그리고 로스쿨에 갈 때 보는 시험이 있어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단지 문해력 테스트는 짧고 수능은 그것보다 한 10배 길고 이 법학 적성 시험은 문해력 테스트보다 한 15배 길 뿐입니다. 근데 이 시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사고력 시험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 사고력이란 말을 독해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적성평가 시험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이것이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공부력이라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어 콘서트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고력이란 말만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고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왔는지를 어렵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고등학생들이 올린 질문글을 보면서 이 학생들의 대비법이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국어 공부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특히 저한테 굉장히 슬펐던 건 이 질문이에요. 국어는 타고나는 건가요? 이거 몇 글자 안 되지만 저 뒤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저 학생은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결과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근데 이 학생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학생이에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었어. 이미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능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수능,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이렇게 준비해라 이러는 게 나오는데 다른 과목의 조언들은 좀 그럴싸한데 국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꼭 태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국어는 배경지식이 중요한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은 총 50명이에요. 이분들이 한 달간 합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인 25명은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문제는 누가 낼까요? 경제학 교수님들이 되겠죠. 과학 문제는요? 과학적 교수님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25명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25명의 고등학교 교사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출제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담당합니다. 그럼 어떤 검토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수님들이 논리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들이 검토를 안 하면 논리적으로 오류 있는 문제를 낼까봐 그 고등학교 교사들의 검토가 필요한 걸까요? 논리적인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능은요, 배경지식을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깊게 물어보지 못하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배경지식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일까요? 3학년? 1학년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문과와 이과가 나뉘어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배경지식까지만 물어봐야 되고 그 이상 내려가면 그것은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고등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알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할까요?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고등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내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풀어 써주거나 다른 말로 바꿔주거나 정의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배경식이 불필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거냐라는 거죠. 특히 문학과 문법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굉장히 또 이것도 가슴 아픈 질문인데 점수가 오락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보통 학생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높았던 점수만 기억하는 거죠. 낮았던 점수는 네,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높은 점수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건 쉽게 말해서 운의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수능을 1년에 몇 번 볼 수 있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7번까지 볼 수 있게 해줘요. 와, 진짜. 근데 우리나라 몇 번 보죠? 한 번. 그래서 그날 만약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망해요. 1년 더 해야 돼요. 굉장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불규칙해 보였던 어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뒤에는 사실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해 본다라면 지금 이 고민들은 전부 사고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실제 예를 하나 같이 봐야겠죠? 자,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오늘 받으셨던 문해력 테스트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빙동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난 뒤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딩동이라는 질문이요. 네, 1번은 포크댄스였고 3번은 핸드폰인데요. 자, 딩동 향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로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 한 이동통신사는 최근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러분, 이런 핸드폰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네, 망했어요. 2008년에 나왔었는데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메뉴 중에서 향을 골라 전송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향이 분사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휴대전화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발생장치에는 16가지 종류의 기본 향이 들어있어 마치 프린터 잉크가 조합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조합한 대로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 이 문제 정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자, 1번 맞히신 분 많이 계십니까? 네, 한 분만 그럼 대답해 주세요. 대표로. 전달 가능한 향기가 겨우 16가지밖에 안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네, 대표가 맞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16가지 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은 16가지 향기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16가지 종류의 기본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기본향이라고 했을 때와 그냥 기본이 없이 향이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이 핸드폰에 16가지 종류의 향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16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16개의 기본 향이 들어있다고 하면 16개만 딸랑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프린터 잉크와 마찬가지로 했어요. 여러분 프린터 잉크는 집에 몇 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나요? 세 개. 그러면 딱 세 색깔만 나오나요? 많은 색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 가능한 향기가 결국 16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말은 어때요? 지문과 모순이 되죠. 어려운 말이죠. 모순. 이 지문이 참이라면 선택지는 참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대비되는 말은 뭐냐? 16가지밖에 없다. 적다란 개념과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 많다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자, 지금 보면 인공적인 향기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 속에 인체에 해로움이, 인체에 대한 해로움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2번과 지문은 모순적인가요? 모순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3번 어때요? 향기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물어도 됩니다. 4번 어때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죠.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1번만큼은 저렇게 물어오면 지문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어떤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죠. 16가지 종류의 기본 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읽고 이해한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죠. 실제로 사고력 시험을 만드는 방식은요, 놀랍게도 매우 단순합니다. 전달 가능한 향기 얼마나 많나요? 라는 말을 16가지밖에 안 돼요? 라고 바꾼 것인데 사고력 문제를 만드는 출제 원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많다, 적다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것을 이항 대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단어 바꾸기예요. 근데 단어를 바꿀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대비되는 말끼리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과 하강 이런 식으로요. 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과 밖, 내부와 외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와 대비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합치면 뭐가 되나요? 부모님이 되죠. 자, 그러면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을 아버지로 바꾸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수직적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간 출제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수평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수직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추론적 사고와 적용 창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추론적 사고를 출제 기관에서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아십니까? 수평적인 단어 바꾸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창의 사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직적인 단어 바꾸기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 바꾸기야말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원칙도 역시 이항대립과 단어 바꾸기인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이거나 그런 것이겠죠. 그것을 저는 1 플러스 3 원칙이라고 합니다. 1은 이항대립을 말하는 것이고 3원칙에서 이 수평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단어 대체와 단어의 순서 바꾸기고요. 그리고 수직적인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 단어 추가 삭제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요, 뭐 신채우 지문이 나왔었어요. 비하 속에 아? 뭐 이런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직적인 단어 이동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다라는 말이 있다면 생각해보죠. 자, 그렇다면 자 쟤는 집에 갔어 라고 했을 때 쟤는 집에 빨리 갔어 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다와 빨리 간다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간다라는 말을 구체화시킨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동에 해당해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한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난리가 납니다. 실제 이제 작년 수능의 경우에 만점자가 0.08%밖에 안 나왔는데 B형에서 20번 문제, 30번 문제 정답률이 낮았었는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였어요. 지니다와 물건을 지니다의 차이가 뭐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니다와 물건을 지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수평이동이에요? 수직이동이에요? 수직이동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아버지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직이동 같은 걸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뭔가 비슷하긴 비슷해요. 간다와 빨리 간다를 구분하는 거나 부모님이나 아버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이것이 야미가 아니라 정석적인 문제풀이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30번 문제는 뭐였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가 정하다란 말과 골라 정하다란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이 두 말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죠.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수직적인 단어 이동이 그래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좀 고급적인 사고예요. 자, 고르다와 골라 정하다 중에 뭐가 더 구체적인 말이죠? 골라 정하다가 더 구체적인 말이죠. 그러면 고르다는 말을 가지고 골라 정하다라고 단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어 추가 삭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고르다란 말에 뭘 추가했죠? 골라란 말을 추가했죠. 그럼으로써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원칙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해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적용 및 창의 능력을 물어본다라고 했고 이것은 실제로 이 문해력 시험 또는 사고력 시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인데 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저 출제기관 저렇게 말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쉽게 말해 씹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문학 나눠주면서 시험지 받고 문제를 푸는 것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문해력 테스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문해력 테스트에도 보시면요. 자, 문항 주제가 있어요. 자, 포크댄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포크댄스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동산 정보, 신기술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영역.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빵꾸가 나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비속했는데 이 부분이 구멍이 나면요. 계속해서 이 항아리가 메워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수능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소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과서에만 한정되지 않잖아요. 정말 다양한 글들을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수능만 보더라도 화작문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적 이해 문제가 뭐 화작문에만 나올까요? 아니겠죠. 비문학에도 나오겠죠. 또 문학에도 나오겠죠. 사실적 이해 문제 중에서도 또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파악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의도파악을 못한 학생들이라면 글을 읽고 와서 그 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자, 그것이 어떤 시약폭탄 같은 거예요. 그게 화법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비문학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문학에서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화법에서 틀리고 어떤 모의고사는 문학에서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왜 못하는 게 이렇게 자꾸 변할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다양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실제 한 학생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4월 학평의 결과인데 가명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학생이 이 시험에서는 화법을 좀 못 봤어요. 자, 그럼 다음 시험에서도 화법을 못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를 좀 못 봤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서 사회를 잘 못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옮겨 다녀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이 구분은요. 지금 교육과정평가에서 분류한 새로운 개선화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가 약하죠? 의도 관점이라고 되는 부분이 약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또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의도 관점 부분이 이렇게 약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가 만든 모의고사인데요. 예측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4월 학평에서 이 부분이 약하다라면 여기서 이현준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이 약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예상대로였죠.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틀렸으니까요.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요 일부러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약점이 잘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진단을 위한 모의고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학생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의도 부분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부분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비문학이라면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문학이라면 현대시가,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영역을 반복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해력 테스트와 수능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실제 그 9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자, 9월에서 1등급을 받은 한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11월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나 60% 학생들이 1등급을 유지해요. 그런데 유독 국어만큼은 그게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어는요, 그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아요. 즉, 9월의 목표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을 예언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예언 타당도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해력 테스트를 잘본 친구들은 실제 수능을 잘볼 것인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4월 학평과 비교해 봤더니 67%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학생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스카이 명문대에 다니는 200명의 대학생들한테 풀어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점수가 63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0명의 평균 점수가 96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현격한 변화, 굉장히 현격한 차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요, 운이 좋아서 스카이 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문해력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이 수능을 잘볼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것인데 길이만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오늘 보신 문해력 테스트보다 훨씬 긴 수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쉬운 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실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시가 나와 있는데요. 서술 방식을 물어봤어요. 자, 꿈결에나 안아볼 빨간 가마, 후두둑 후두둑. 이 가슴을 친다, 이 땅을 친다. 주인을 부르며 통일을 부르며 후두둑 후두둑, 아, 떨어지는 가마. 자, 이랬을 때 이걸 문항 문제로서 바라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유형이 안 나오거든요. 매번 다양해서. 시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매번 다릅니다. 자, 근데 이걸 문해력으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아볼이란 말이 나와요. 자, 동사의 어간이란 게 있죠? 바뀌지 않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리을이 붙었어요. 자, 안아볼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안아볼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미래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가슴을 친다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동사 어간에 니은 다가 붙은 형태입니다. 아까 김병 원장님 학생들이 니은 다 이거 알았어요라고 했을 때그 니은 다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그렇죠. 현재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 떨어지는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동사의 어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떨어지다 이런 게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부분에 떨어지에 는이 결합된 형태죠. 자, 그러면 떨어지는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것이죠? 현재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글의 허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랬을 때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것은 미래와 현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안아볼, 뭐 친다,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일상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읽기가 전에 이 일상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리면 멍청하다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분석하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적 갈등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는 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면 그건 내적 갈등이에요. 자, 그런데 가고 싶은데 누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면 그건 뭘까요? 맞아요. 외적 갈등이에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개념어를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대학 교수의 자문을 구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안아볼, 친다,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희곡이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고 씨는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대 위의 인물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현진건의 당나귀 전설이라는 작품인데 무지 긴 지문이었어요. 자,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요.
고 씨가 딱 한 번만 말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구나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 고 씨가 막말이지 네 아버님은 사뭇 자결을 하시러 드시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생명에서에서 리라가 있었을 때 그때 과거, 현재, 미래 중 뭐라고 그랬죠? 미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리라는 미래에 대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번을 보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사 어간에 니은이 붙은 형태입니다. 니은 다가 아니라 니은이 붙은 형태예요. 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거죠? 과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동사 어간에 니은이 붙으면 항상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 미래인데 이쪽은 과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었던 거죠. 한 문제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최신 문제예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급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상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일상으로 바꿔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때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단어 바꾸기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1번을 보면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오늘 굉장히 이 답변을 잘하십니다. 자 외로운 혹시 1차 듣고 또 2차 오신 분도 계신가요? 지금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외로운은요. 형용사의 어간에 운이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뭐 뜨거운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걸까요? 현재죠. 뜨거운 밥. 그럼 지금 뜨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뜨거웠던 밥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외로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외로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선택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외로움을 이겨낸. 자 동사 어간에 니은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과거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얘는 현재 외로운데 외로움을 이겨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 야매스러운 방식이 설득력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건요. 문학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문해력 시험이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내지 않아요. 사실 이 현대시를 가지고 대학 시험을 내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내더라도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이 일상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진짜 의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또 보여드려야겠죠. 아까 배경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위글의 허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형은 또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자 그러면요. 여기는 형과 동생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등장하나요? 내가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은 1인칭인가요? 3인칭인가요? 3인칭이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허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인데요. 3인칭으로 허술이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하고 있다. 2번,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번, 뭐 교차 서술하고 있다. 4번, 간접 인용을 활용하고 있다. 5번,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굉장히 가혹한 오늘 콘서트죠?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지금 놀랐어요. 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요. 답은 5번인데요. 자 풀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번이라고 가정하고서 그 다음에 기존의 해설 방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요 이 문제 3번을 틀렸을 수 있어요. 교차 서술이라고 생각해서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해설서를 보면서 왜 교차 서술이 아니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겠죠. 자 그러면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품 해설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야. 네 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뭔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롭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같이 보면요. 1번에서 보면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외향묘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외향묘사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자, 2번은 내적 독백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내적 독백이 아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내적 독백이라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독백이 왜 아닌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딱 보니까 내적 독백이 아니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해설서에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내적 독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 내용조차 없어요. 형과 동생의 대화가 위주래요. 자, 그러면 내적 독백이 있다란 말이 없다란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위주니까.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교체 서술이 없구나. 그럼 교체 서술이 왜 없지 하고 들어갔는데 교체 서술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체 서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교체 서술이 없다라고 써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4번은 간접인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학생이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선택지에 뭐라고 써 있는, 해설에 뭐라고 써 있는 거죠? 간접인용이 아니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면 아리까리해도 뭔가 애매하긴 해도 그냥 그렇군. 내적 독백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가 위주였나 봐. 교체 서술이 등장하지 않았나 봐.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업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1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치과 의사였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이 별로 안 갔을지 몰라도 저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뭐 유추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돼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이 학생들에게 내적 독백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해설을 던져주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받아 먹든 못하든. 받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어떤 범주 안에 만들어서 이것만 하면 되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항에 나왔을 때 서술 방식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개념어는 이겁니다. 자, 서술 방식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말하기랑 보여주기죠.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텔링이라고 하고요.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은 쇼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처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면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방식이에요. 장면 같은 것을 영화처럼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다니느냐? 말하기는요. 작품 내 인물이 하는 방식과 작품 밖 서술자가 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이 형과 동생이 등장했죠. 자, 그러면 1인칭이라고 했나요? 3인칭이라고 했나요? 3인칭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인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품 내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3인칭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작품 밖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작품 내 인물이 하는 경우와 작품 밖 서술자가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작품 내 인물을 작품 내 서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작품 내 인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까 봤던 간접 인용이거나 아니면 내면적 독백인 거죠. 어떤 말을 하면 들려주게 되는 것이고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하면 그것은 내면적 독백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품 밖 서술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어떤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묘사라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요약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부냐 외부냐의 차이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리 묘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약적 서술에서는 가치 판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여주기는요, 장면이 있고 외향이 있습니다.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를 나타내 주거나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서술 방식에서 문제가 나오는 개념어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다 일상어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어와 개념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학 문제를 풀 때 일상어로 풀 수 있는 것은 일상어로 풀면 되겠죠. 그리고 개념어로 풀어야 되는 것은 개념어로 풀어야 되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 개념어를 이용해서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문제인데요.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향 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말하기가 위주였기 때문에 보여주기 외향 묘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2번 어떠냐? 내적 독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서술 방식이면서 말하기면서 작품 내 인물이 하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근데 이 작품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면적 독백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3번은요,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술 방식이 아니라 사실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간 순대로 가는 순차 구성과 시간 순대로 가지 않는 교차 구성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이미 개념은 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은요.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라 됐습니다. 아, 지금 촬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제 인문 교재에 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 방식이면서 말하기면서 작품 내 인물이면서 인물에게 들려주기 방식인데 이 작품은 말하기, 작품 서술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경우에는 반복적 행위를 서술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하기 방식이면서 작품 방 서술자의 방식이면서 요약적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다 한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서술 방식을 보면 뭔가 이 그림이 되게 클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클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오른쪽은 형식이고요. 왼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형식에 대한 문제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내용에 대한 문제라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이 문학 개념의 전체라고 했을 때 자, 이 내용으로 풀 수 없는 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요? 일상으로 풀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분류만 해주면 됩니다. 방금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음은 수능시험 문학 영역을 치르는데 필요 없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 배경의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 봤던 그림이 저것도 많아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장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범위를 줄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5월 25일에는요. 문법에 대해서도 이런 2항 대립 도표를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학은 이 안에서, 문법은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요? 사고력 시험에 맞게 여러분들은 단어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들은 상당수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문학도 해봐야겠죠? 자, 비문학은요, 이건 진리예요. 지문을 구조화해서 읽어야 돼요.
지문의 구조화된 정보와 선지를 비교해야 돼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문을 구조화할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신촌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김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학생들이 와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항 대립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배우고 나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이 내용을 아마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미에는요, 어미는 바뀌는 부분이죠. 단정적인 어미와 개연적인 어미가 있어요. 단정적인 어미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사 플러스 이다와 동사 어감 플러스 니은다와 형용사 어감 플러스 다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는 조금만 예를 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연적인 표현으로는 일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같이 지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신기루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말한다는 동사 어간에 니은 다가 붙은 형태죠. 그러니까 단정적입니까? 개연적입니까? 단정적이죠. 그러면 단정적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란 말입니까? 없다란 말입니까? 맞아요. 없다란 말이죠. 그럼 신기루는 예외 없이 항상 어떻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 속임이 아니라 원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사에 이다가 붙은 형태죠. 자, 그럼 이건 단정적인 표현입니까? 개연적인 표현입니까? 맞아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까 말했던 니은 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명사 플러스 이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루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대상이 다른 곳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온도차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자, 그러면 이것은 형용사 어감 플러스 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단정적인가요? 개연적인가요? 맞아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작을 수 있다거나 작기도 한다거나 그런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항상 작다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단정적인가요? 개연적인가요? 단정적이죠. 좀 피곤하시겠지만 몇 번만 더 해주세요. 이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자, 이 말은 단정적인가요? 개연적인가요? 단정적이죠. 여기까지 다 단정적인 표현이었죠? 네. 그런데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위 공기 간의 온도차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수 있다가 나왔어요. 이건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맞아요. 개연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말한다, 현상이다, 작다, 굴절한다는 다 단정적인 표현이었고 수 있다는 개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신기루는 대상이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신기루면서 대상이 항상 있는가? 아니면 이 물결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낫이에요. 수학기호에서 낫 물결 표시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대상이 없다를 의미한 것인데, 자, 신기루가 지금 두 종류가 있나요? 대상이 있는 신기루와 대상이 없는 신기루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신기루로 한다면 언제나 대상이 없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단정적인 현상이다가 나왔으니까 신기루는 언제나 대상이 보이는 현상인 겁니다. 따라서 대상이 없는 신기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온도차 때문에란 말도 나왔습니다. 온도차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래요. 자, 그렇다면 신기루면서 대상은 있으면서 온도차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차가 없는 경우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밀도
온도차 때문에 찬 공기층의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가 작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작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밀도차가 없는 종류의 신기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밀도차가 있다라면 언제나 뭐 한다는 거죠? 굴절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굴절이 없는 신기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밀도차가 있을 때 굴절하지 않는 경우란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기루 지문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것이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해설하기 위해서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서 필요했던 부분은요. 어미가 단정적이고 개연적인 것으로 나뉜다는 걸 아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어미의 단정적인 부분과 개연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고 이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선택지가 이 네 가지 종류 중 하나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출제 기관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는 개사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추기로 했어요. 전 이 부분이 화가 납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줘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생각하게 한 거죠. 이 원리를. 자, 그런데 1번을 같이 볼게요.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자, 이것은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맞아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걸 다 깨뚫으셨어요. 자, 그러면요. 자, 아까 지문 속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막과 극지방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개연적인 표현이죠. 자, 지문이 개연적인 표현인데 선택지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사막과 극지방에서 나타날 수 있다지 여기서만 나타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자, 아까 동사 어간에 는이 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 중 뭐였죠? 현재였어요. 바로 캐치하신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요. 동사의 어간에 는이 붙으면 현재입니다. 자, 그럼 현재는요. 자,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정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빛은 정말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빛은요. 밀도차만 있으면 굴절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큰 쪽에서도 굴절을 할 것이고 밀도가 작은 쪽에서도 굴절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틀린 말입니다. 그럼 왜 틀렸나요? 단정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죠? 지금 밀도가 작은 쪽에서도 굴절할 수 있고 큰 쪽에서도 굴절할 수 있는데 작은 쪽에서만 굴절한다고 해서 틀렸다고요. 자, 그러면 3번 같이 볼게요.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분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자, 한다는요 또는 야한다는요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단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신기루 중에서 대상이 없는 신기루가 존재할 수 있나요? 맞아요. 존재할 수 없죠. 그럼 3번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맞는 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같이 볼게요. 자,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자, 밀도 차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기루가 존재할 수 있었나요? 없죠. 자, 여기서 보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우리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신기루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나 어떻다고 그랬죠? 밀도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밀도차가 없는 신기루란 생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5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있어야 한다가 나왔어요.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굴절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보면 밀도차가 있으면서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밀도차가 있다면 언제나 굴절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밀도 차이 있는데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밀도 차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굴절이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밀도차가 있고 물은 없는데 이때 굴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요. 밀도차는 있고 물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밀도차만 있으면 굴절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물이 없지만 밀도차가 있다라면 굴절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맞아요. 일어납니다. 따라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런 방식으로 푸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답률을 보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아까 지문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번을 보면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공기가 뜨거우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럼 여기 커진다고 한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주 간단한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정답률 42%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국어 콘서트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문을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맞아요.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늘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 늘이란 말과 이 차다란 말이 있는데, 항상 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단정적인 표현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표면은요, 아래예요, 위예요? 아래로 가는 거죠. 상승하강 중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신기루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아지랑이랑 같이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기역과 니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은요, 아지랑이는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에 밀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아지랑이가 발생하는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에 아지랑이가 생긴다면 날씨가 추운 봄날엔 아지랑이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자, 그럼 날씨가 따뜻한 겨울에는 아지랑이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자, 구름은 있는데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에요. 자, 그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구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물체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는데 보인다는 단정적이에요? 개연적이에요? 단정적이죠. 그러면 이 아지랑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언제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이항대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는데, 기역은 위신기루인데, 위신기루는 항상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죠? 밀도차가 있으면 항상 굴절되니까. 근데 극지방에서는 항상 차가우니까. 다시 말해서 위신기루는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지랑이는 어때요? 얘는 항상 존재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존재하나요? 맞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왜 맞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자, 지속된다라는 말은 단정적이에요, 개연적이에요? 단정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기역은 항상 나타나니까 니은보다 더 오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항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은 답이에요. 자, 그럼 2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번을 보면 보인다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단정적인 표현인가요? 개연적인 표현인가요? 단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런 걸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흐린 날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흐린 날에 보인다고 했을 때, 이건 단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억은 항상 보이잖아요. 자, 제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낮에. 자, 그렇다면 태양이 항상 떠 있는 상황에서 태양은 12시 20분에 보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그렇죠? 단정해 버렸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죠? 항상 보이는데 흐린 날에 보인다고 단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흐린 날에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흐린 날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문제는 흐린 날에 보인다고 단정한 게 문제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서 흐린 날은 안 보여라고 처리하는 강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인다고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건 어때요? 맑은 날에 보인다. 이것도 단정적인 표현이죠? 자, 이 문장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왜 틀리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네. 너무 지금 감격해서 그래요, 제가. 네. 지금 보면요. 굉장히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탁월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짧은 시간 강의를 통해서도 핵심을 벌써 파악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제 맑은 날에 보인다고 돼 있는데, 이 겨울날에도 맑은 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맑은 날이 항상 보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구름이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맑은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이라면 아지랑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맑은 날에 보인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정한 게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이 볼게요. 3번은요, 상공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서 보면 위와 아래가 서로 대비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표면은 아래니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4번 같이 볼게요. 자, 이 4번이 또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기억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니은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진다는 단정적인가요? 개연적인가요? 단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문 속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둘다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사라진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지문 속에 있는 근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물웅덩이는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예요. 신기루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까이 가면 사라진대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신기루는 다 가까이 가면 사라져!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걸 무슨 오류라고 하죠? 맞아요. 성급한 1번의 오류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아시네요. 단 하나의 사례를 보고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뭘까요? 니은은 지금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절한 근거 없이 사라진다라고 단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4번의 경우도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라지지 않지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선택지는 둘중 하나라고요. 단정적이거나 단정적이지 않거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정적인 말이 틀리기 쉬울 것 같아요? 단정적이지 않은 말이 틀리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단정적인 말 쪽이 더 틀리기 쉽겠죠. 그쵸? 네. 뭐 점쟁이 이런다 그러잖아요. 너 집에 대추나무 있지? 단정적인 말이죠? 근데 없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데잖아요. 단정적인 말은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단정적인 표현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정적인지 단정적이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어떨까요? 자, 5번의 경우는 역시 단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지문 속에서 아지랑이 경우에 위치가 변한다고 했나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아래로 보인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수능 출제의 원칙에 대해 살펴봤어요. 수능 출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3 원칙이에요. 글을 읽으면서 이항 대립적으로 어떤 단어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원칙이 있어요. 단어의 대체가 있고 단어의
추가 삭제가 있고 단어의 순서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해력 시험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고력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수평이동이냐 수직이동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출제기관이 물어보려고 했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배경의식이 합쳐지면 수능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능 학습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20년 동안 수능을 보면서 수능 출제의 목표가 이해, 추론, 비판이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학습의 목표도 이해, 추론, 비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 플러스 3 원칙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끝나고서 1 플러스 3 원칙이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1 플러스 3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 추론, 비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는데 수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수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방법을 내가 과연 짧은 시간 동안에 터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일 것인데요. 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학생은요, 한영외고 전교 1등이 됐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요, 굉장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요, 9등급에서 2등급이 됐어요. 놀랍죠? 제가 굉장히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도 친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여드릴 텐데요. 1부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 영상 보고 와서 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이 감동적인 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 선생님들의 국어 강의를 들을 때는 언제나 국어는 딱딱하고 언어적이고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실 그냥 말이 많이 들어있는 수학 문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문학이나 화작문과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우리가 너에게 알아야 할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 필요한 것을 모두 줄 테니 이 준 것으로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준 이 지문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일단 되게 명확하다고 봤었는데 이번 3월 학평도 풀면서 되게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시간에 되게 쫓기고 문학도 막 어떻게 될지 벌써 갈팡질팡하고 그냥 막 읽고 그냥 감으로 막 짓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3회 학평 때는 일단 제일 스스로도 인상 깊었던 게 문학을 풀면서 우리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감으로 안 풀고 일상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내서 이제 배웠던 것 이렇게 써먹으면서 되게 감정 안 넣고 감상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는 말 분석함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서 성적 향상에도 도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들으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자기 뭐 마음 뭐 넣거나 뭐 문학 할 때도 그렇고 뭐 비문학에서도 뭐 자기가 더 이해하려고 해봤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조건문 써 있는 대로 하고 명사 어려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동사나 형용사로 선생님 말씀대로 풀면 다 풀립니다. 지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수업이 있고 또 구문 강의가 있고 또 독해 강의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독해 강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언어지만 그래도 이 구문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원준 쌤 가르치시는 게 이제 구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가르치시는 구문 강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A and will be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도 구문 강의가 있듯이 이원준 쌤은 뭐뭐 A 해야만 한다, A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가장 신기했던 게 이제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배우면서 다른 과목의 이제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탐구 영역을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배운 것을 적용을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6월에 이제 영어 문제들을 다 논리로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수업 내용을 통해서 다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들에 다 적용되는 걸 보면서 영어나 사회탐구 다른 어려운 문제들에도
이런 강의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예, 다른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각 국어 선생님마다 맛보기를 딱 클릭해서 보았는데 이문희 선생님의 맛보기를 보고 나서 아,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르겠구나 싶어서 이문희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수능 공부만 아니라 평생의 지식,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충분히 다른 책을 보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기에 저는 이문희 선생님 강의를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원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전에 공부했던 방식인 문학 따로, 비문학 따로, 어휘 따로, 기출문제 따로 식으로 풀던 이 많은 학업량을 근본적인 해석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업량도 줄어들고 그 국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 올라가는 성적이 아주 효율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수능에서 역대 제 최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선생님 1+3 비문학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3월 학평에서 비문학은 다 맞았고 문학에서 아쉽게 틀려서 역대 최고 점수 아무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1+3 원칙이잖아요, 제목이. 누가 봐도 막 거짓말 같고 이러잖아요. 막 뭐 이런 게 어딨어요, 때까지 못 봤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성적이 올랐고 다른 분들도 올랐으니까 이거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4년 1월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바로 3월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2개월 후에 바로 결과를 봤고요. 1등급을 맞았고 수능에서 98% 1등급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9등급이었는데 예선생 강의 듣고 2등급까지 성적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